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4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에서 러시아 보급대를 기습하여 공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르키입니다. 파괴된 러시아 장갑차의 모습이 보입니다. 포파스나입니다. 포파스나에서 후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은 참호에서 후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린카입니다. 친러 반군은 마린카에 대한 포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조스탈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아조스탈 공장 내에서 처절한 항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첼카시입니다. 우크라이나 중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러시아군은 이곳에 대한 순항미사일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리비우입니다. 리비우에서 러시아 순항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징이니 섬에 대한 진지를 드론을 통하여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맨페지를 활용하여 러시아 UAV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밀8 핵입니다.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제81 공수여단은 에메랄리스 공격을 진행하여 러시아 탱크와 장갑차를 파괴시켰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내무부는 우크라이나에게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는 4일까지 달러 표시 국채 두 건의 원금과 이자 약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200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근데 이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러시아는 104년 만에 디폴트를 맞게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발표한 승리 조건들입니다. 이 승리 조건에 의하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까지 점령을 해야 승리의 최소 조건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근소한 패배이고 빨간색은 뼈아픈 패배, 검정색은 총체적 패배라고 합니다. 반대로 청록색은 완벽한 승리이고 진한 청록색은 총체적 승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향한 제블린 미사일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전쟁 두 달 만에 미국이 비축한 제블린 25%가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스팅어 대공 미사일도 3분의 1이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32개국의 외교 대표부가 키이우에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독일 김인년 대표인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